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최근 배달 중개 이용료를 6.8%에서 9.8%로 3%포인트나 인상했습니다. 이에 지자체들이 출시한 수수료 2% 미만의 공공 배달 앱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?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매장 판매뿐 아니라 배달 주문도 많은 김해의 한 음식점. 김해시 공공 배달 앱 먹개비로 주문이 들어옵니다. 먹개비 주문. 민간 배달 앱보다 수수료가 최대 9분의 1 수준이라 주문이 오면 반갑기만 합니다. 수수료와 광고비가 음식까지 비해 너무 많이 나가서 남는 게 별로 없지만 먹개비는 수수료가 1.5%라서 먹개비 주문이 들어오면 너무 기분 좋게 음식을 포장하고 있습니다. 제로페이 공공 배달 앱 상품권을 통해 7%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고 소득공제 30% 등 혜택도 있어 출시 2년 만에 회원 3만 명, 가맹점 2,400곳,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이처럼 경남에서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한 지자체는 김해와 창원, 진주, 양산 등 6곳. 그러나 양산과 김해시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대부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.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창원시 공공 배달 앱 누비고. 이 커피숍은 영업한 지 7년이나 됐지만 업주는 공공 배달 앱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. 지금 대형 업체들 것만 쓰고 있고 창원에서 그런 자체적인 공공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건 사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누비고 앱을 켜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등록된 소상공인들 가게 대부분이 영업 준비 중 또는 휴무일로 뜹니다. 주문할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. 그런데 영업 준비 중이라고 뜬 한 분식점을 찾아가 봤더니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. 누비고는 출시 1년 반이 됐지만 누적 매출은 5억 원에 불과하고 가맹점은 약 1,000곳이나 줄었습니다. 이용자분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좀 많이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공공 배달앱은 사용자를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없다 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 공공 배달앱 운영사는 낮은 수수료 수익만으로 운영을 해야 해 부산 공공 배달앱 동백통처럼 일부 지자체에선 공공 배달앱 운영을 중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